어디서 살면은 어디서 살면 아니 그거 어떻게 한번 다 이거 짝사랑도 안 됩니까? 어렸을 때 우리 명상이 오줌 싸면 어머니께서 이거 머리다 씌워주고 소금바다로 하지 않으셨나? 어느 집이 쇠를 어디에 씌워요? 키지 키 그거는 아. 키 쓰고 소금어들 가본 적 있어? 어릴 때 할머니가 잠깐 봐준 적 있는데 그때 어릴 때 한 6살 때 오줌 쌌나 봐. 기억이 아직도 나. 여기 저기 가서 동호연 집 가서 동호연 엄마한테 소금 달라 그래. 그럼 알아. 그런 거 바가지만 주신 거야. 뭔지 모르고 그냥 혼나다가 떼어갔단 말이야. 몰라서 뭔지 소금 주세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아 소금 받으러 왔어? 그랬는 거야. 네 그랬더니 어 잠깐만 기다려 하더니 그거 갖고 있으니 어디서 살면 어디서 살면 그런 거 사주는 게 아니야? 아니야 저도 사주는 거야. 이제 김혜정 씨 개콘 시절에 좀 짝사랑한 누구 없습니까? 나 싸요. 어 누구야? 얘기 좀 해, 제보 좀 해주세요. 짝사랑 얘기 좀 해주세요. 결혼하셨잖아요. 대부분 다 변했지. H 유진? 유튜브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홍예슬 씨. 아니 민상이 타입을 좀 알아야 우리가. 굉장히 아담하시고 예뻐주시고. 너 진짜 눈이 높구나 생각보다. 야 너 양심이 없다 임마. 이렇게 미인을 네가 짝사랑 감히? 아니 그거 어떻게 한번 다 이거 짝사랑도 안 됩니까? 아니야. 둘이 그래서 재밌는 일화가 많이 있었잖아. 대본 대기실에 있는데 여기서 스케치북 녹화했던 놈이 나가는 거야. 성추행처 그러는데 너무 멋있어 하는 거야. 몸에 붙이다 뛰어 없는 거리에는 막 하니까 어 뭔가 너무 훔쳐 너무 멋있다 그러고 내가 딱 그걸 분위기라고 날 부르는 그랬더니 성심이 멋있다고 했지 노래가 좀 더 많이 씁니다. 총 있어가지고 장난을 내가 야 나랑 죽을래 사귈래 그랬더니 쏘십시오. 재밌는 친구야. 대성할 줄 알았어. 나랑 죽을래 사귈래. 귀여워. 방금 누가 귀여웠어요? 네 태준님이요. 그래서 귀여워 죽겠다.